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번에 안 그래도 예전에 화면하고 보고 제가 기도를 좀 많이 드렸어요. 아. 예,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답답하고 불안한데 자꾸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꿔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데. 네, 네. 집안에 혹시 누가 시주를 모신다든지 옛날에 띄어붙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 제자 같은 사람이 누가 집안에 있었든지 그런 사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옛날에는 물을 떠러 물 떠놓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여울 제설 보고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객사인 사람은 누구예요, 집에? 미안하지만은 지금 우리 보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도 보이고 지금 약물 중독도 약을 지금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신경줄도 비치가 있고 지금 허주가 많이 비치 있어 몸주에. 아, 네, 네. 미안하지만은 그 집 이사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2년 됐어요? 네. 터가 지금 다 떠가 있는 상태고 변하지 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라. 자식들도 니 따로 내 따로. 엄마야 니 따로 내 따로. 마음 아파 눈물 나. 보살님 몸주에 분명하게 허주는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전부 둘이 다 빚지가 있어요. 이 둘이가 지금 사실은 너무 안 좋아요. 혹시 같이 된 자식 없어요? 저희 딸이 좀 예전에 좀 그랬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들하고 딸하고 마주치면 둘이 다 상충살도 있고 지금 너무 많이 바치가 있으니까 애군 액살도 다 바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아들이 성격이 엄마도 못 이겨요. 못 이기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그 아들 역시도 지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행기 안에 쌈, 쉽게 말하면 쌈 다툼도 커요. 그 정도로 둘이 행기 안도 사이가 안 좋고 엄마하고도 그렇고 우리 대주님하고는 이별했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대주하고도 먼저 사실은 우리 보살님 같은 결혼을 해도 먼저 사별을 하거나 아님 이별을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될 사주예요. 수술할 거 있으면 병원에 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와야 그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옛날 예정에는 너의 할머니가 높은 산도 보고 절도 하고 물도 보고 길던 가정 아니더나 너희 그 가정에다 무시하고 이놈의 자식아 이제 와서 너가 찾아들을 때나 니 살려주라고 찾아들을 때나 이놈아 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오늘 니 정서 오늘 여기 자 대운정사에 이랬던 저랬던 너가 잘 찾아왔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내 니 일시일시 마음 내려놓고 해주고 도와주고 막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 자식들 내 이 자식 때문에 걱정 저 자식 때문에 너가 병이 어떻게 그 자식을 다 안고 살래 네 마음대로 인력대로 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왔으니 일시적으로 너 몸을 내가 잠시나 고쳐주고 잠깐이나 내가 직접 앉아서 내가 어떤 내가 처방수를 내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거라. 뭘 도와줄까나? 너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구슬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